1090번님의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29,5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좀 김구도 전문가님, 이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제가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궁금해서 상담드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수익 보려고 들어가는 건데 좀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는 사연이 오면 마음이 아파요. 전문가님, 네.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베스트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주입니다.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올라오는 종목이랑 좀 달라요. 어떤 측면이 다르냐 하면 이 지금 올라오는 예를 들면 뭐 코리아나라는 종목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들은 최근에 이슈를 받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요, 지난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5월부터 상승 모멘텀을 최근까지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 모습 보면, 2023년, 이제 5월이죠. 5월부터 올라갔으니까, 이미 다 올라간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부터 먼저 상승을 출발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의 기대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적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손절하지 마세요.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봉상 모습이에요. 일봉상 모습을 보면은 상승을 하고 나서 이 상승분을 상승을 하고 나서 상승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모칸 치는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 상단부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올라가서 그다음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 상승분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라는 거고 리오프닝이라는 이슈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로 보시고요. 저는 지금 가격대 충분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처음 들어가신 가격대가 비중이 10%예요. 큰 비중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단부에 위치해 있죠. 이 24,500원 구간대. 이 구간대 오면은 즉 지금 가격에서 좀만 더 내려가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라. 추가 매수 검토해 보시라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손절할 종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지지정이 발생했던 21,000원대 가격이 오면 이때에는 우리가 소량이라도 좀 비중을 덜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정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기보다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추가 매수까지 좀 검토해 보셔라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